환영합니다. 여기는 미닝 채널 미닝이에요. 마잉들 오늘은요 쌩얼로 나타난 만큼 눈치채셨겠죠? 당연하겠지만 정말 따라만 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여름 스킨케어 루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 피부 상태 보이시죠? 뭘 바르든지 잘 봐주시고 원래부터 피부가 좋으신 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관리 안 해주면 제 노력의 결과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는 스킨케어 단독 영상으로는 많이 가져온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자주 가져와 보려고 해요. 제 피부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름에 하고 있는 스페셜 케어 루틴과 제품 추천들까지 야무지게 해드려 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출발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아이고 마잉들 여름 스킨케어로 중요한 키포인트 일단 잡고 갈게요. 첫 번째로 각질, 노폐물 제거, 피지 관리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각질들이 모공을 막으면서 안에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그놈이 트러블로 빼꼼 하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아주 왕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피지 관리 또 필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피부 열감 내리기. 피부에 열감 올라오는 거는 사계절 내내 당연히 안 좋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피부에 열이 팍팍 오르는 계절이잖아요. 지금도 조금 더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이 피부 열감 잡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공 케어인데요. 더우니까 모공이 축축 늘어질 때란 말이죠. 이 모공을 조여주고 모공이 탄력 있게 해주는 그런 케어도 들어가줘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잡고 가볼게요. 우선은 클렌징부터 스킨케어 루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각질, 피지, 노폐물 뭐 이런 것들의 관리에 굉장히 잘 쓰고 있는 클렌징 제품들. 우선 첫 번째로 넘버즈의 녹차숯 모공 말끔 클렌징 팩밤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랙헤드 케어가 필요할 때 또 야무지게 잘 써주고 있는 템인데요. 제가 또 몇 번 추천을 해드렸었단 말이죠. 클렌징을 하면서 모공 케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템이에요. 저는 얘를 쓰고 진짜 블랙헤드의 효과를 봐가지고 진짜 또 추천하는 친구고요. 색깔이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뭐 뭔 상관이야 클렌징 하는데? 안에 되게 짜잘하게 까르가 들어가 있거든요? 친구가 각질 케어도 해주면서 모공 청소까지 이렇게 싹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클렌징 할 때보다는 모공 케어 해주고 싶을 때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또 효과를 봤다 보니까 얼굴에 올리면 거의 즉각적으로 사르르르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피부 결도 진짜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요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파파레서피 블레미쉬 효소 파우더 클렌저. 전에 올리브영 추천템 에서 가지 클리어링 효소 파운더 클렌저로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물론 저 같은 건성이신 분들한테는 가지를 좀 더 추천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여름에는 블레미쉬에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느꼈을 때 가지가 좀 더 수분감이 느껴지고 얘보다 덜 건조하거든요. 근데 조금 더 각질 제거나 이런 거에 대한 효과는 블레미쉬가 더 효과가 좋게 느껴져가지고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또 까루거든요. 이거를 거품을 이렇게 싹 내가지고 클렌징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것도 앞에 보여드린 넘버즈인이랑 비슷한 게 클렌징을 하면서 각질 케어를 같이 해줄 수가 있는 템이에요. 여기에 또 파하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자극은 없으면서 효과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자극 없이 쓰고 싶으신 분들은 거품망 사용을 해가지고 거품을 많이 내서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좀 더 부드러운 거품이 생기다 보니까 진짜 1도 자극감 없이 케어가 가능하거든요. 저도 보통 그렇게 써줘요. 바로 씻어내지 마시고 우리 버블팩 있잖아요. 그런 거 쓰는 것처럼 좀 얹어놨다가 또 클렌징 해주면 더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진짜 이걸로 세안해주면 피부결이 너무 부드러워져가지고 계속 내 피부를 만지게 돼요. 내 피부 뭐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부들부들부들 이러면서 자극 없으면서 효과적으로 각질 케어를 해주는 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제품들 사용을 해가지고 각질 케어를 해줍니다. 매일 사용하셔도 상관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좀 피부가 얇은 편이라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틴 순서대로 쭉쭉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그때 팩을 해줄 거예요. 프로업 사우나지향 솔트 마스크.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샤워할 때 발라놓고 있으면 되는 팩이에요. 이거 진짜 너무 신박하면서 정말 효과가 만점이시거든요. 얘가 어떤 원리냐면요. 여러분들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모공이 그냥 촥 열리면서 거기로 이제 땀이 쫙 빠져나오면서 노폐물들이 쫙 빠져나오면서 싹 씻고 나오면은 피부 갑자기 막 부들부들 막 맑아지는 막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그 원리를 담은 건데요. 이걸 바르면은 진짜 훅
뜨끈하게 열감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노폐물들이 싹 빠져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 10분 정도 후에 샤워하면서 이렇게 롤링롤링 해주면서 씻어내면 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요, 진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요. 진짜 찐으로 개운하게 모공 청소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이런 거에 정말 효과봤던 템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크럽까지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결도 너무너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얘가 살짝 쫀득하고 끈적한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는 펴 바르기에 좀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신의 한수야. 피부에 짝짝 달라붙는 제형이다 보니까 뭔가 얘가 흘러내려가지고 뭐 눈에 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잘 안 생겨가지고 샤워할 때 사용하기에 정말 간편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모공 싹 열어주면서 청소 한번 해줬어요. 이제 바로 말벌 아저씨처럼 뛰어가가지고 쿨링을 해줍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쿨링템? 셀프유전시 두 가지 쿨링패드예요. 셀프유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패드. 이건 올리브영 추천템에서도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또 시카 라인이 나온 거예요. 뭐가 다르지? 이러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이것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번갈아가면서 되게 잘 쓰고 있는 쿨링템인데요. 일단 오리지널은 되게 얇은 패드로 되어 있어요. 팩처럼 쓰기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밀착력이 진짜 좋고요. 그리고 에센스가 엄청 많으면서 되게 촉촉해요. 쿨링이랑 보습 이런 느낌이라면 얘는 쿨링이랑 진정을 같이 시켜주는 템이에요. 그래서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감성이신 분들한테 되게 좋은 템이고요. 그리고 제형이 더 산뜻해요. 그래서 요게 난 너무 촉촉해가지고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추천합니다. 훨씬 산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뒤에 바를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을 상황일 때는 요거를 좀 더 즐겨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좀 더 간단히 스킨케어를 끝내고 싶다 할 때는 요거를 더 즐겨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 면에서 또 다른데 얘가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거즈면 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닥토랑 팩처럼 쓰는 거 둘 다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루틴에는 시카 쿨링 패드가 좀 더 적합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얘네가 쿨링력이 진짜 좋습니다. 정말 시원하고요. 팩으로 써주고 뗀 이후에도 이 화한 느낌이 남아가지고 정말 피부 열감 내리는데 직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패드로 한번 가볍게 피부 요렇게 피부결 쓸어주고 얼굴에 팩처럼 붙인 다음에 좀 시간을 주거나 머리를 말려야 된다 하면은 머리를 이제 싹 말려주면 돼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코스알엑스 더 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여러분 요거 진짜 제 스킨케어의 정착템 마냥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템이거든요. 제가 또 전에 추천템 영상에서 이 친구를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 고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저도 많이 애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 친구를 필수로 써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얘가 그런 기능성 제품들의 효과를 부스팅을 해주거든요. 더 효과가 좋도록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끌어올려. 게다가 그런 기능성 제품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가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자극감이랄지. 근데 그런 자극들도 완화를 해줘가지고 제가 그런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꼭 필수로 써주고 있는 템이에요. 그리고 되게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어서 사계절 내내 쓰기에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패드를 먼저 사용을 해줬지만 스킨케어 가장 첫 단계에 사용을 해줘가지고 피부의 수분길도 좀 열어주고 다른 기초들이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탄탄한 기초 받침대가 돼주는 그런 또 템입니다. 얘는 저는 한 번만 발라주지 않고 한 두 번 정도는 레이어링해서 발라주는 것 같은데 충분히 싹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제대로 모공 조져주는 템 써줄 거예요. 메디테라피 포세라샷 엑소좀 스피킬 세럼.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테스트 꼼꼼하게 해보고 가지고 온 건데 긴 말 안 할게요. 비포 애프터 샷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빠르게 모공의 효과를 본 세럼이거든요. 아 근데 사진에서는 사실 얼마나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더 느껴져요. 꾸준히 사용을 하면서 모공이 눈에 띄는 게 훨씬 덜해졌거든요. 이게 요즘에 핫한 스피큘 성분이 들어간 세럼에다가 디바이스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메디테라피가 또 이런 디바이스 맛집인 거 아시죠? 진짜 맛집답게 그냥 뭐 괄사 같은 도구도 아니고요. 정말 배터리를 넣고 쓰는 찐 디바이스예요. 이렇게 세럼이랑 하나로 합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보관하기에도 진짜 편하고요. 진짜 신박하죠? 어쨌든 이제 세럼부터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혹시 스피큘 성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피큘
섬유질 성분이 미세침이 있어가지고 유효 성분을 더 깊숙하게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주면서 탄력, 모공 축소에까지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요거를 쓰고 나면은 이제 유효 성분이 더 쫙쫙 흡수가 되는 거니까 더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제품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용감에 있어서 따가운 게 있다 보니까 꺼려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뭐 없어서 못 살지만 이거는 여러분 따갑고 자극적인 느낌이 진짜 덜한 편이라서 스피큐 제품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시중에 또 순도 100% 스피큐 제품을 찾기가 힘들단 말이죠.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메디테라피의 그런 기술력으로다가 순도 100%인 병풀 스피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제형도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세럼치고는 쫀쫀한 묽은 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수분감 있게 촉촉하면서도 부드럽게 잘 발리고요. 진짜 이런 기능성 제품인데 발림성이나 제형 면에서도 만족스러워가지고 더 좋았잖아요. 요 미니마이저 디바이스는 한 번 누르면 흡수 모드, 한 번 더 누르면 EMS 샷 모드 1단계, 또 한 번 더 누르면 EMS 샷 모드 2단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EMS 샷이 여러분 모공 중추파로 모공을 타이트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럼이랑 이 디바이스를 꼭 같이 써주시는 거를 정말 추천해요. 이렇게 같이 썼을 때 모공 타이트닝 효과가 대박이거든요. 우선은 가볍게 전체적으로 싹 바른 다음에 저는 모공이 고민인 부위에 조금 더 레이어링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진동 흡수 모드로 롤링해가면서 흡수시켜주고 EMS 샷 모드로 모공이 고민인 부분에 지그시 눌러가면서 케어해주면 됩니다. 저는 피부가 얇은 편이라 2단계까지는 좀 자극적이어가지고 1단계로 해주는 편이에요. 따끔따끔한데 막 아픈 정도는 아니고 진짜 내 모공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희열이 느껴진달까요? 요런 기능성 세럼에다가 디바이스까지 이게 5만원 정도거든요? 진짜 가성비 갑 아닙니까? 진짜 효과까지 너무너무 짱짱해서 모공 쫙쫙 늘어지는 계절인 여름에 진짜 모공 케어로 너무너무 추천하는 조합이에요. 자 요렇게 모공 쫙쫙 조여주셨잖아요. 피부도 진정도 해주면서 더 스킨케어 성분들이 싹싹 스며들도록 해줘야죠. 메디힐의 더마 모델링팩 티트리 진정 모델링팩 조져줘야죠. 제가 요것도 이제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진짜 요즘에 너무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또 메디힐이 티트리 맛집인 거 아시잖아요. 진짜 요거 써주면은 진정도 잘 되면서 쿨링감도 있어가지고 요즘 같은 계절에 써주기에 진짜 찰떡입니다. 저는 모델링팩을 써주고 나서 스킨케어를 하기보다는 스킨케어를 어느 정도는 좀 해주고 나서 모델링팩 해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앞에 스킨케어 했던 성분들이 더 깊숙하게 피부 속에 싹 스며가지고 제가 진정 쿨링용으로 진짜 잘 쓰는 게 이 메디힐이랑 린제이 거 있죠. 그것도 진짜 진짜 잘 쓰거든요. 사실 다른 뭐 구성품들이 굳이 필요가 없고 요거 하나만 있으면 모델링팩이 뚝딱 가능하거든요. 안에 믹싱 볼도 있고 스패출라도 있고 파우더도 있고 앰플까지 또 챙겨주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도 많이 써보기는 했지만 너무 편해가지고 손이 진짜 잘 가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종이 스패출라가 코 같은데 이런 거 해주기에는 조금 수월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뭐 모델링팩 뭐 예쁘게 바를 필요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효과가 덜한 거는 아니니까요. 진짜 즉각적으로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효과도 진짜 너무 좋고요. 촉촉함도 같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더더욱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모델링팩 싹 해주고 나서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저는 요 크림 두 가지를 요즘에 진짜 잘 써주고 있거든요. 센텔리안 24 마데카 크림 타임 리버스랑 파티온 노스카9 트러블 크림. 어떤 식으로 써주냐면은 평소에는 요거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트러블 파티파티 났다, 요거 빨리 진정을 해줘야 된다 뭐 요런 상황일 때는 이 파티온 제품을 되게 애용하고 있어요. 센텔리안 요 크림도 제가 비교적 또 최근에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요거 지금 이렇게 된 거 보이세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올인원 크림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탄력에다가 보습에다가 진정까지 한 번에 케어해주는 그런 크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써주면은 피부 컨디션이 정말 달라요. 탄력 여러분 왜 중요하냐? 탄력이 떨어지면요 모공도 같이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모공 케어에 있어서 탄력은 또 빠질 수가 없는 키워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도 탄력 제품 너무 중요하고 진정까지 해주다 보니까 요즘 또 나이트 케어 때 쓰기에 너무 좋죠. 낮에 쓰기에는 좀 무거우실 거고 나이트 케어로는 조금 가볍게 발라주시거나 건성분들은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있는 템입니다. 진짜 보습감도 짱짱하고 탄력 효과도 진짜 대박적으로 느낀 템이기 때문에 제가 닥터탱글 기기를 되게 애용하는데 그거랑 같이 써주면 진짜 피부가 이렇게 탁 올라붙는 게 느껴지거든요. 유난히 이 크림이랑 같이 사용했을 때 더 효과를 봐가지고. 그리고 파티온 크림? 나이트 케어 때 또 제가 얘가 손이 많이 가는 게 보통 이렇게 트러블 관련 크림들은 수딩이나 젤 막 이런 제형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걸 쓰게 되면 너무 산뜻해가지고 약간 좀 건조한 땡김이 느껴질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쫀쫀하게 어느 정도 보습감도 느껴지는 타입이에요. 진정에다가 보습까지 같이 해줘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에 이제 병풀 추출물도 들어갔지만 세라마이드 성분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트러블이나 예민해진 피부를 잘 진정시켜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피부 장벽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주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얼굴도 좀 붉어지고 막 트러블 올라오고 이럴 때 얘 듬뿍 발라주고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많이 진정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티온이 제약회사에서 나온 브랜드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믿고 쓰게 되는 게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건조한 부분들은 좀 더 여러 번 덧발라주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마무리감 자체가 끈적인다거나 번들거린다거나 뭐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써도 되게 좋더라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가벼우면서 트러블 진정시키기에 좋은 거 없을까요? 하신다면 메이크 프랩 인테카 수딩 크림. 요것도 제가 진짜 진짜 잘 쓰는 크림이라서 너무 막 산뜻하지 않아가지고 건성인 저도 진짜 애용하고 있는 템이거든요. 오늘 진짜 확실하게 모공 케어 해주고 싶다. 그럴 때 나이트 케어 마무리 단계로 사용해주면 너무 좋은 템인데요. 메디테라피의 포세라샤 타이트닝 쿨 패치. 이게 여러분 자기 전에 붙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떼어내는 그런 패치거든요. 자는 동안 페인 모공을 차오르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대박이죠. 이게 보면은요 오돌토돌하게 니들이 붙어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보고 여드름 니들 패치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 거는 전 개인적으로 살짝 좀 따끔따끔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패치도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부드러운 돌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따끔은커녕 자극적인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좁은 부위에 붙이는 거 2개, 넓은 부위에 붙이는 거 2개 이렇게 있는데 넓은 건 나비존이나 볼 쪽, 좁은 건 콧볼이나 미간 같은 곳에 해주면 딱이에요. 여기 여러분 무려 900개의 니들이 있대요. 이 니들 자체에 유호 성분이 담겨 있어가지고 모공을 직접 찔러서 즉각적으로 볼륨을 채워주는 거래요. 심지어 한 번만 써도 차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되게 신기했던 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떼면은 그 부분이 되게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패치가 모공 부분에 열감까지 내려주는 템이에요. 그냥 자기 전에 붙여주기만 하면 모공 케어가 되는 거니까 너무 간편해가지고 진짜 꿀템이에요. 넓으면서 페인 모공 고민이신 분들은 요거 여러분들 꼭 참고하세요. 자, 요렇게 스킨케어 루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짜 여러분 오늘 추천해주는 제품들도 정말 정말 찐인 제품들이고 진짜 요 루틴으로 해주면은 정말 여름에 피부가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강추하는 스페셜 루틴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영상들을 가지고 올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 앞으로의 미닝의 행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이닝들. 그럼 우리 오늘도 안녕!